예, 여기 지금 사과 나무인데요. 예, 사과가 지금 많이 커서 이제는 테니스 공만하게 이제 컸는데, 이거 계속 이게 방제를 해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담배 나방인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구멍 뚫고 들어가서 벌레가 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대여섯 개 따줬는데, 예, 잘안 큽니다,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계속 해주고는 있는데, 날이 워낙 이제 덥고 지금 또 계속 습하고 그러니까 병충해가 이제 계속 극성이긴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저는 이제 사과가 잘 커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구멍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파먹는 건데, 예, 이렇게 이제 파먹고 나면 여기가 이제 다 썩거든요. 그래도 이런 애들은 이제 못 씁니다. 이제 이렇게 잘 익은 것 같아도 밑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애들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도 살펴보고 막 하는데, 예, 벌레 먹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래서 조금 일부러 많이 남겨놨거든요. 많이 남겨놨는데, 그렇게 이제 병충해 입는 애들 이제 따면 아마 뭐 수확할 때쯤 되면은 적당하게 또 그냥 솎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이렇게. 예. 예, 사과나무가 의외로 키우기 쉬우면서도 소독을 잘안 해주면 잘안 크는 또 과실나무라서, 예,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이 순간 방심이 금방 이제 구멍 뚫고 얘네가 이제 들어가서 병충해를 입기도 하고, 또 다양한 병들이 생기니까 방충을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보세요. 이 사마귀가, 예, 이것도 이렇게 파먹었죠. 이거 사마귀가 빵한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구멍에 나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이 안에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따야 돼요. 제가 이따가 이거는 다 촬영하고 나서 딸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계속해서 수속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지금 거의 최근에는 매주 해줬거든요. 장마 기간이라서 오늘 아침에도 해줬고, 그런데도 이 정도입니다. 안 하면 더 하겠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이제 알파소토메인데, 알파소토메는 지금 탁구공만하게 컸습니다. 굉장히 많이 커가지고 많이 열려서 이제 무거워서 이렇게 축축 처지는데, 예, 얘네도 소독을 같이 해주는데요. 사실 알파소토메는 이 부사사과나무 이제 수분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양쪽 나무 사이에다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예,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요. 얘네는 사실 가을 되면 처치곤란이에요. 여기 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휴롬에다가 즙을 내서 먹긴 하는데, 워낙 찌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원래는 이게 케이크 같은데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쁘게 빨갛게 익었을 때 그런 정도인데,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예, 그렇다고 섞어줄 수도 없고. 옆에 있는 것도 이제 이것도 부산데요. 이것도 이제 주렁주렁 열렸죠.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까 그 나무보다는 병충해는 좀 덜한데, 예, 여기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아직 수확하려면 11월까지 있어야 되니까, 예, 서리 내릴 때, 한번 서리 내릴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또 이제 태풍도 남아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요거는 워낙 많이 열려서 이제 밑으로 막 처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사과나무는 위로 가는 가지보다는 밑으로 가는 가지에 영양분이 많이 가서, 특히 밑에 열리는 것들이 굉장히 굵직하게 열리는데요. 이거는 벌써 크잖아요. 예, 똑같은 부산데, 부사입니다, 다. 얘네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젖과를 해줄 때 끝순에서 크게 남은 거 하나씩만 남겨놓고 지금 키우고 있는 건데, 예, 그 덕분에 좀 굵직하게 이제 크긴 했는데요. 뭐그 와중에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작고 그런데 그냥 놔둬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뭇잎이 살균제를 같이 꼭 해줘야 돼요, 얘는. 그래서 나뭇잎이 깨끗한데, 예, 살균제를 안 해주면 또그 다양한 병들이 또 생기니까, 예, 영원 아마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는 애들은 나중에 위에 망이라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햇빛 데임 현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다 이렇게 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좀 지켜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밑에 나뭇잎에 가려져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위에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은 열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요 나무는 전체적으로 옆으로 뻗어 있고 또 이 과일 무게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형상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 햇빛은 잘 봅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 나무보다는 햇빛을 잘 보고 더 과일도 크고요. 예. 종이 좀 다른 걸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게 알프스 오토메. 예. 알프스 오토메 이런 건 햇빛 바로 닿는 곳은 벌써 이렇게 빨갛게 됐죠. 예. 얘네도 그 소독 많이 안 하면 담배다방들이 다 구멍 뚫고 들어가 가지고 금방 아작납니다. 그래서 소독을 잘 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뭐가 있는지 이렇게 뭔가 뭐 묻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위에서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예, 여기도 어쨌든 소독을 계속 해줬는데 경청애들이 극성이긴 합니다. 이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아니 남은 기간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태풍이 많이 불면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남겨놓은 거니까 예, 이런 거 이렇게 벌써 테니스 공만하게 컸죠. 네 이제 수확까지는 지금 이제 7월 말이니까 8, 9, 10, 11일, 11월 한 4개월 남았는데 예, 계속 방제해서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한 10개 정도 땄어요. 이런 것도 뭐가 쪼아 먹었는지 이러네요. 예. 요것도 보시면 구멍 나 있죠? 이렇게. 예. 이게 참 과일 한번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다 일일이 손으로 잡아줄 수도 없고 소독을 안 하면 못 먹으니까. 그 사과나무는 거의 1년 농사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한 13번 정도 소독을 해주는데 2주 간격으로 그렇게 하면 평균 한 12번 13번 정도 소독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뭐 정말 따먹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하는 중에도 썩은 게 보이네요. 이것도 여기 잘 보이시나? 예, 여기 이것도 이렇게 구멍 나 있죠. 여기도 예. 이렇게 지금 포도나무하고 제가 정원에서는 저 옆에는 포도나무하고 예, 이게 사과나무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예, 사과하고 포도는 매년 많이 잘 따먹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잘 따먹고 있고요. 두그루 심었는데 두그루가 솔직히 많긴 하죠. 예, 두그루면은 뭐 굉장히 주변 지인들까지 나눠먹을 정도로 되는데 한번 포도나무도 한번 가볼까요? 포도나무는 이제 수확까지는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요. 밖에 노출되는 애들도 색깔이 이제 변해가고 예. 한번 볼까요?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이런 거는 예. 이런 애들도 이제 색깔이 이제 보라색으로 막 변해가고 있죠. 밖에서 보면 약간 봉지를 세웠어도 아 색깔이 조금 꼬뭇꼬뭇한데 하는 게 보여요.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 위에 이렇게 넝콜 나오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고 있고요. 예, 좀 있으면 수확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익히는 거가 최선의 방법이라 이런 것도 안에 보시면 이제 막 익어가죠. 예, 이제 8월 중하순 되면 이제 수확을 조금씩 할 거라서 그거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이제 잘 익히는데 이제 방점을 두려고 이런 건 아직도 파라네요. 예. 그런 게 제일 느낄 거고 익는 것도 나무 끝에서부터 잘 익기 때문에 나무 그러니까 가지 올라온 거에 첫 번째 쪽에서 잘 익는 게 아니라 끝에부터 익어요. 그래서 이제 끝에부터 이제 잘 익는 거를 관찰을 하면서 얘도 담배나방 같은 것들이 줄기를 뚫고 들어가서 많이 알을 낳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막걸리 부비트랩 이렇게 걸어놨는데 많이 빠져 죽었거든요. 물론 소독할 때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예, 담배다방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사과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 정도에 방지 한번 더 해주려고 합니다.